전화도 물건이긴 하지만, 보라 예술을 위해서 부산 경남 전국을 항상 애를 쓰고 있는 민성욱 사무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저는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10만 명이 넘는 무명들이 있습니다. KBS, MBC, SBS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가수들은 전부 무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명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한국 트로트 가수 후원사업회 회장님으로 있는 박정태 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또 그동안 저와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통해 토대로 해서 우리 후배, 동료 이런 가수분들을 주원분들로 한번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처음 갖는 이제 인생은 트로트라는 제목의 오늘 첫 번째 공연입니다. 5월 다음 주 화요일 또 이 두 번째가 있고요. 6월 1일, 6월 10일, 6월 19일, 6월 달에 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서 지방에서 큰 가수들의 그룹에 관해서 열심히 하고도 너무 잘하는데도 묻혀 있는 많은 가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와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겠으며 또 즐거운 시간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부산 경남에서 최고의 노래 잘하죠? 잘하는 가수분들이 다 왔습니다. 일부러 오늘 첫 해니까 매화 같은 여자 최영규를 비롯해서 또 부산이 나온 또 최고의 가수 김영화 그 다음에 김근산 등등의 가수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꼭 많이 와주셔가지고 박수와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